첫 출연의 웨딩 우승! 우승! 첫 출연의 우승! 깜짝 놀란 거예요. 좀 팬텀싱어의 약간 준우승을 저희가 전화위복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그때도 나왔었는데 맞아.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조금 자신감도 없고 그래서 주변에서 격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. 자, 우리 4명의 테너가 모여 아주 강력한 하모니를 자랑하는 팀입니다. 오늘 어떤 곡 준비하셨습니까? 네, 저희가 오늘 준비한 곡은요. 드라마 질투에 나왔던 OST. OST 질투입니다. 질투! 아, 네. 넌 가면 안 돼. 난 더 이상 질투하기 싫어. 이런 벌써 그냥 설레는 거야. 저는 이때 캐나다에 살고 있었어요. 네. 테이프를 이제 무슨 식품점에서 한국 식품점에서 빌려봤거든요. 매주 그걸 기다려야 돼요. 네. 그럼 이제 막 늘어나고 그럴 때 얼마나 짜증나지 않아요? 그때는 진짜 곡인데 늘어나면은 아니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곡의 질투는 사실은 굉장히 그 좀 사랑을 갈구하는 러블리한 느낌이 있는데 포르테라가 재해석한 질투의 어떤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? 네, 저희는 이제 언젠간 너는 내게 사랑한다고 말할 거야 라는 그 말인데 결국에는 저희가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관전 포인트가 있고요. 또 비트박스가 있습니다. 비트박스가 있습니다. 누가 비트박스가 따로 섭외가 돼 있나요? 무대로 이제 확인하시면 야, 이거 궁금하네. 비밀은 많이 스포한 것 같아요. 그리고 20명의 아이들이 네, 20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네, 그 정도까지만 네, 알겠습니다. 일 삼박하셨네요. 빡빡하셨네요. 어마어마하게 준비하시고 욕심이 그득합니다. 무대 오르기 전에 각오한 말씀 누가 대표로 하실까요? 네, 저희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? 내가 지금 여기 눈앞에 서 있는데 날 너무 기다리게 만들지 마. 웃고 있을 거래 생각하지 마.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. 그저 사랑의 눈빛이 필요할 뿐.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? 내가 지금 여기 눈앞에 서 있는데 날 너무 기다리게 만들지 마. 웃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.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. 그저 사랑의 눈빛이 필요할 뿐이야. 너의 마음 전하려 해도 너의 눈동자는 다른 말 너를 잘한다고 느껴.
항상 곁에 있다 생각하지 마. 아름다운 하모니로 재해석한 포르테나의 질투 어떻게 보셨습니까? 야, 그렇지. 이게 환상의 하모니가. 바로 이런 것이다를 제 눈앞에서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오히려 제가 영광이었습니다. 네. 그 포르테나가 선곡할 때 X세대와 MZ세대가 의견을 조율하는데 좀 애를 먹었다고 들었어요. 뭐. 제가 이 곡을 딱 리스트에 봤을 때 저는 바로 이거다 이걸 가져가야 된다 해가지고 너희들 알지? 이랬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.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들려줬는데도 모르니까 그때 완전히 저는 멘탈 붕괴가 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같이 연습하면서 들어보니까 아 이게 어느 정도로 유명했고 사랑받았는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? 형한테 먼저 추천을 받고 제가 서치를 해보고 주변인들한테 들려줬는데 저희 빼고 다 알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아 근데 편곡이 다 되고 나서 제가 딱 듣고 나서 와 이 노래 안 했으면 어쩔 뻔했냐 그 소리를 저희가 이구동성으로 했습니다. 예. 자, 그나저나 이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포르테나가 또 이번엔 소각 버전으로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내 이름은 마랴 와! 자, 진짜 축하합니다.